그래서 그럼 오상이야말로 우리는 유교의 대명사잖아요. 어, 한참 이 느낌이 삼강 오륜 냄새가 나죠. 어, 오륜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로 2번 동중서 한 부분 한번 보십니다. 제가 간추린 내용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제국 건설기 한무제 시절 천하 경영을 뒷받침할 정치이론이 필요했다. 동중서는 진나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법가 사상을 가운데 놓고, 여기 3강입니다. 유가 사상을 외피로 둘러서 이른바 외유내법의 융합을 시도하는데 당시 유행사상인 음양오행설과 천인 감응설을 섞었다. 이건 곧 말씀드릴게요. 자, 이 와중에 삼강이라는 말을 짓고, 그 안에는 삼강옥이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거물을 연상해야 된다 그랬죠? 거물을 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물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망이라 그런다 그랬죠? 거물망 그럽니다. 거물망인데 망은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지금 기라고 표현한 눈목자, 그죠? 어, 그래서 목과 목이 뭐예요? 거물 눈이지. 여기다가 이걸 오맞다가 풀었다가 하는 요 부분을 강이라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은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 강과 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고, 강목이라고 하는 것은 강은 주요, 목은 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본초 강목, 동사 강목 하는 글 쓰는 스타일로도 이 강목체가 펼쳐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 이러한 형태의 언어를 이 양반이 처음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삼강이라는 말을 짚고 그 연언을 하늘에까지 격상하였습니다. 음양 오행설을 위주로 법가와 유가를 융합한 것이지요. 음양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오행도 있어야겠죠. 아, 이에 오상을 만듭니다. 이야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안에 음양 당시 한참 유행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오장육부라든지, 예, 그죠? 오방색이라든지, 그래서 음양오행서는 지금도 동양사상의 큰 줄거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진나라, 한나라 초기, 아, 이때 크게 유행을 합니다. 물론 생기기는 전국시대 말기에 생겨났습니다만, 음양오행설인데, 음양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군주와 신하, 애비와 자식, 아, 예, 요 사이에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음양설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행이 덧붙여야 되는데 오행이 오상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에다, 그러니까 요 삼강론 속에는 법과 유교 또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상사조가 간단한 요 말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 윤리체제로 어떻게 해요? 오상으로 덧붙이는데 이건 그냥 덧붙은 거예요. 자, 음양이 있으니 오행도 따라야 짝이 맞는 법. 이에 오상을 만든다 그랬죠? 그럼 오상이 뭔가? 맹자 인성론인 사단입니다. 자, 맹자가 여기 개입되는 거죠. 뭐라고? 인, 의, 그리고 예, 그리고 지에다가 공자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신을 덧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섯 가지의 뜻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을 언제나 갖고 있다는 거죠. 음양 오행할 오행이 이 몸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게 오상이 되는 거죠.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이건 속성의 개념이에요. 속성. 어, 속성.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도덕성, 의, 예지, 이건 누구한테 왔냐면 맹자한테서 받아들이고, 신은 특히 공자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건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덧붙여가지고 이걸 뭐라 부른다고? 오상이라고, 다섯 가지의 뜻함, 요것을 갖추어야만이 사람이라는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을 때는 어째야 된다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삼강오상설입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참고
넘어가 보십시다. 그런데 이 3강 5상을 사람다움의 속성으로 잡아놓고 동종사가 사유를 갖다가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거죠. 전개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5상 하면은 낯이 설겠지만 이 서울 시내니까요. 서울 시내에서 5상을 느끼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5상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자,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 땐 조선이란 나라를 정도전이 만들었잖아요. 정도전과 이성계가 힘을 합쳤는데 정도전이 나라를 디자인할 적엔 잘 봐요. 3강 5상에 기초했겠습니까? 5륜에 기초를 했겠습니까? 예, 5륜에 기초를 했죠. 예, 그러니까 역성혁명을 용인하는 것은 맹자사상이기 때문에 워낙에 공자맹자사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자학의 사유를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디자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대문과 한양도성을 만들며 사대문과 왕궁을 디자인할 적에 첫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내도성과 왕성을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가를 보면은 이 양반의 꿈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동대문을 뭐라 불렀다고요? 흥인지문. 서대문은요? 도노이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처음에 신지문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신지, 아주 신령스러운 지혜의 문. 그래서 거기 문이 한번 바뀌어요. 이 북대문은. 그러니까 이 대문이 어떻게 돼요? 인, 의, 예, 지 그랬죠? 요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에게 있어서 인성, 사람다움의 본성은 네 가지 실마리, 단서가 도덕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어려워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봐야 되죠. 그래야 마음의 정치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인성을 이 네 가지 단서를 해서 사단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인은 척은지심. 그죠? 의는 수호지심. 예는 사양지심. 지는 시비지심. 요 하게 되면 요 속에서 도덕성이 자진다. 이게거든요. 그 단서는 실마리죠. 그죠? 이런 실마리, 네 가지 실마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왕성 안에 창덕궁이라는 게 있었죠? 창덕궁에 본전 건물이 뭐냐면 인정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금님께서 인의 정사, 인정이란 말은 공자도 쓰지 않고 오로지 누가 썼다고? 맹자가 써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할 적에 그 한양도성의 디자인을 맹자 사상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창덕궁 안에서 인정을 베푸시면 인, 의, 예, 지, 사대문으로 유교 문명 프로그램이 널리 펼쳐라. 이런 걸 가지고 있었죠. 이게 몇 년도라고? 1392년입니다. 나라를 건설할 처음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기가 종각이죠, 그죠? 종각은, 종각 이름이 뭐죠? 보신각입니다. 보신각이죠, 그죠? 여기 신뢰가 여기 들어붙습니다. 자, 여기 신뢰가 덧붙죠? 인의 예지는 워낙 맹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상이라고 하는 동중서 프로그램을 해갖고 공자의 신이 덧붙는다 그랬죠? 이 보신각 종이 애당초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종각만 있었죠. 이거 지금 바로 지하도 내려가시면은 보신각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 하면 1895년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 보신각종을 개수하면서 신자를 붙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 의, 예, 지, 신이 되죠? 애당초 조선을 오상체제로, 잘 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상체제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는 뭐로? 사단의 형태, 맹자 사상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조선조 500년이 꿀떡 다 넘어가고 나라가 망할 즈음에 새롭게 제국체제로 나라를 만들려고 하던 그 비전을 어디다 심었다고? 신자로 심었으니까 이것은 맹자 사상이 아니라 신자가 덧붙음으로써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상당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500년 동안 내내 공자와 맹자의 원래 오륜을 지향하던 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 말기에 와가지고 신자를 덧붙여서 이러한 형태로 나라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삼강 오상이 강과 상을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강상이란 말이 됩니다. 강상 낯이 쓰시죠? 조선 왕조실록에서 강상을 치면요, 강상이란 게 뭐겠습니까, 선생님들? 바로 신하가 임금에게 덤벼드는 반역죄. 그다음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애비를 거스르는 어떻게 해요? 불효죄. 아내가 남편한테 덤벼들고 영을 거스르고 혹은 남편을 죽이고 하는 이 사태에 어떻게 해요? 강상죄로 몰아서 죽이는 죄명이 강상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쳐보면 5천 몇백 건이 강상이란 단어로 오늘날 꼭 방공법 위반으로 뺄갱이 잡아 넣듯이 꼭 그렇습니다. 사상범으로 조질 때 조선 내내 강상죄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조 500년 동안 5천여 건이라면 한 달에 몇 건이란 뜻입니까? 거의 한 달에 한 건 이상씩 사상범으로 처단하는 사건들이 왕조실록상 있다는 거죠. 요건 스님들 윤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이 삼강체제의 피라미드형 제일 위에 천자가 있다 그랬죠? 천자가 있고 여기에 군위 신강이니까 신하는 뭐가 돼요? 군주의 종이 되는 거죠? 다 종입니다. 이건 한 가라 보면 가부장이 여기 있는 거죠? 천자이자 가부장이고 각 집마다 가부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비이자 잘 봐요. 아비이자 남편이 정점이 되고 각 집마다 그러면 가갈종이 이제 질곡의 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자식은 이 아버지의 영을 거스를 수 없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질곡의 현장이 바로 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중서의 삼강 오상 프로그램은 사람한테 존재하고 있는 다섯 가지 미덕 있다고 해놔놓고 그건 별로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라고? 삼강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단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마음 속에서 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정치학이기 때문에 본성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양반들한테는 이건 그냥 덧붙은 거예요. 이건 권력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군위신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이 사회의 세포인 가족 속에다가 침투시키려는 이데올로기가 삼강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자식이 아버지한테 복종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효가 되고 이것을 갖고 밖에 나와서 군부에게 군사부 일체가 돼.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군사부 일체가 없어요. 여기 없다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충신은 불사이군. 이게 어디에 나오냐? 바로 사기에, 사마천의 사기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열려는 불갱이부라.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뭐예요? 삼종지도라고 들어보셨죠? 네, 삼종지도다. 왜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떠오르는 양반 그 KBS 아침마당에 자그마한 아주머니 탤런트 전원주라는 탤런트 나와서 자기 남편을 우리 주인 양반 한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릉에 가면 우리 죄인 양반 이카거든? 일본에 가면 슈진케요. 주인의 일본말이 슈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본하고 조선이 같은 양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어떻게 유교도 쪼개놓고 보면 오륜에서 나오는 부부 유별이에요. 삼강에 나오는 부위 부강이에요. 요즘을 헷갈리기 참 쉬우나 유의하지 않으면은 유교의 본령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맹자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칼 집어넣어갖고 잘 이렇게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효한자가 어떻게 해요? 충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충은 뭐예요? 바로 군부에 대한 복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효가 묘하게도 한비자의 챕터 이름이 충효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왔냐면 충효는 사상사적으로 기원적으로는 법가에서 내려온 겁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그 점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두 시간 안에 다 끝날지 모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러한 한나라 초기에 동중서에 의해서 제시된 삼강오상체제, 삼강오상의 논리가 바로 충효와 몸집을 같이 하는 거죠. 집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애비에게 묵묵하게 아버지가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 말을 들은 것이 효가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억누르게 됩니다. 아내는 물론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집가게 되면 그 시집의 귀신이 되어야 되는 윤리가 이 속에서 잉태되고 부화됩니다. 부화돼서 이게 동아시아에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한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중국의 대명사가 되죠? 이 나라도 역시 500년간입니다. 전한 후한 오랫동안 한나라가 중국의 대명사가 되면서 한의학, 한문, 한자, 한족, 한이라는 말이 중국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삼강의 잘 들으세요. 삼강에 토대한 온갖 설화와 이야기들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 도구가 된 중요한 책이 사마천의 사기열절입니다. 사마천은 동중서의 친구예요. 그리고 거기 당시 훗날 한나라 시대 때 나왔던 설원, 그죠? 그 다음 한시외전, 또 시대가 조금 내려갑니다만은 육조 시대 때의 천자문, 부창부수라든지 이런 말들이 천자문에 나와서 초등교육에서부터 바로 충효의 논리를 이 땅에 펼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면 삼국사기 열전에도 이 유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 유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 유교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당나라 시대 때 이야기가 바로 중국서 역사로 치면 그렇죠. 그 뭐 사다함 이야기, 그렇죠? 계백 이야기, 가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삼강의 논리를 가지고서 접했던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역사로 치면 한나라 이후에 생겼던 삼국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통일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이 유교가 아니라 외려 이 유교가 상식으로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불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면서 불교도 호국불교였고요. 그러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그제서야 이게 숨어있던 것이 우리 역사로 하시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역사적으로는 오륜이 먼저고 삼강이 뒤인데 우리 역사로 치면 삼강이 먼저고 조선이 개창되면서야 오륜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누구 말 맞다나 정도전이 죽으면서 정도전이 죽임을 당하죠. 정도전이 죽임을 당하면서 못을 박아놨죠. 과거 시험을 꼭 물어보라고 사서 삼경을 보게 되니까 사서 안에 꼭 뭐가 들었어? 맹자라는 모반적인 책이 들은 바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150년 동안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고위관직을 가지려고 고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오륜이 몸에 물어있게 되는 거죠. 나라를 만든 뒤 120년 후에 누가 나옵니까? 살인파가 나와요. 조광조가 출연하고 그 뒤에 퇴계율곡 남명이 나오면서 피를 뿌리잖아요. 사화라 그러죠. 선비사자에다가 앙화화자잖아요. 그게 우리도 알고 있는 무호사화, 기묘사화, 갑자사화, 을묘사화, 사대사화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알맹이사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젊은 선비들이 300몇 명이 죽어요. 이건 단순히 임금님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훈구파 대 살인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문명체계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라는 두 통치 철학 혹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다툼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조선사, 조선사상사로 치면, 조선유교사상사로 치면 요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 넘어서면서 그죠? 명청대까지 이 삼강체계가 권력자들의 구미에 맞는 이 체제가 계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태조 주원장이 이걸 당연하게 알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명나라 때 경연에서 들으니까 이 맹자 이 영감 내 눈앞에 있으면 줄이를 틀어놓을 거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두 사유 체계 속에서의 동아시아 사상선 진동합니다. 그래서 해겔 말처럼 동아시아 사상사는 그냥 어떻게 해요? 단일한, 잠자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끌탕처럼 끌어타면서 제 표현으로 치면 삼강과 오륜이 서로 착종하고 기량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 속에서 보수 혹은 진보의 체계가 이렇게 너울처럼 이렇게 전개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강으로 내려다보는 체제가 되죠. 그러면 우선 여기 삼강을 가지고 삼강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삼강오륜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가. 제가 생각하는 조선사상사에서 팁 하나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오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14페이지입니다. 삼강오륜이 그냥 맹자를 이해하기 위한 틀그리뿐만 아니라 조선사상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코너스톤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이런 대목입니다. 조선사는 다시 우리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요. 세종임금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우리 세종대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인데 세종대왕으로 영명한 임금님이시고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래서 성왕이라까지 우리가 성스러운 임금이라고까지 추앙하는 임금인데 역시 그분도 뭐예요? 권력자시겠죠? 오늘 이 지금 제가 내뱉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서 여러분들하고 좀 상식에 어긋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임금께서 왕권을 아버지인 태종에게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태종은 어떤 임금이에요? 그 아버지 태조와 척이 진 임금이었죠? 태조는 품이 굉장히 넓은 임금이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디자인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다 줘요? 예, 정도전에게 다 줍니다. 무인이긴 하셨지만 품이 굉장히 넓은 임금님에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뭘 기초를 합니까? 조선 경국전을 이 양반이 만들어내죠.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렇게 집필합니다. 조선 경국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경영한다는 이름 아니에요? 경국이니까 경영할 경자에 나라 국자죠.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는데 하드웨어, 무력 폭력은 이성계가 제공하지만 하드웨어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시골 조폭하고 국가 폭력, 공권력이 다른 점은 폭력의 정당성이 붙어야 돼요.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거 폭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야죠. 신화, 설화 형식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용비어 첨가가 필요하죠. 이를테면 이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 정치 선화, 신화, 건국 신화가 필요합니다. 그 신화적 작업을 누가 했냐? 처음에 정도전이 하죠. 어디서 가져와요? 여기서 가져옵니다. 오륜체제. 그래서 역성혁명을 인정하는 맹자 사상을 가져와서 이 디자인을 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정도전의 그 디자인이 국가 건설, 조선 국가 건설 디자인이 성공률에 끝이 나요? 중간에 멈춰요? 멈추죠. 누구 때문에 멈춥니까? 방언. 예, 이방원 때문에 멈추죠. 이방원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죠. 이성계의 아드님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양반이었고 고려 말기 때 과거에 급제하기도 한 분이죠. 일종의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정 3대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명민한 자손이 나온다고 누가 그랬는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방문이죠. 그런데 이 양반에 의해 가지고 정도전 프로젝트가 작살나 버립니다. 나버리고 이를테면 이죠. 이제는 어떤 나라? 제가 이야기하는 맹자의 여민 체제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 이시 왕가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시 왕가의 나라를 태종 이방문이 만들었는데 부자간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걸 잘 인정을 해줘요? 아니면 서로 척이줘요? 척이집니다. 함흥차사란 말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습니까? 안 이어받습니까? 이어받질 않아요.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도 이어받지 않죠. 셋째 아들인 세종이, 그죠? 그걸 이어받습니다. 이어받는데, 이어받아서 하는 작업이 저는 대단히 다른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글 창제잖아요? 한글을 가지고 제일 처음 만든 작품이 뭐예요?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는 뭐예요? 자기 6대 할아버지들이 이런 신령스러운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화죠. 구라란 말이에요, 구라. 구라라도 필요해요. 구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구라가 뭐로 만들었다고요? 한글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나는 이것만큼 인정될 것 같아. 세종대왕이 이 정치적 미디어, 프로파간다, 여기는 굉장히 예민했던 분 같아요. 세종이 4대, 5대 왕이라 그러지만 실은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 30년이 채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개성도 500년 묵은 오래된 유서 깊은 도시잖아요. 왕도인데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한양으로 왔잖아요. 개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성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삶은 돼지고기를 어떻게 해요? 성계육이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대가리 고기를 씹으면서 이성계고기라고 성계육이라고 하면서 먹어대는데 거기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한양으로 와서 이렇게 됐는데 초창기 때 왕자의 난을 여러 번 겪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가의 기초가 굉장히 흔들렸던 때예요. 세종 때가 이미 안정된 나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태로운 나라를 받아들였던 거죠. 여기서 세종의 프로젝트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의 비전, 왕가의 비전을 백성들이 잘 알려지기만 하면 나라는 안정되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또 역시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훌륭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점은 우리 왕조실록을 통해서 넉넉히 인정되는 바고 이해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나라가 우리들의 나라입니까? 이시 왕가의 나라입니까? 이건 분명히 이시 왕가의 나라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삼강과 오륜 사이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세종에서 나옵니다. 세종이 어떤 텍스트를 제출하냐면 삼강 행실도를 제출해요. 도판이 있는 그림책이죠. 아까 한글이라고는 쉬운 정치적 미디어를 프로파간다 미디어를 만드신 아이디어하고 이 삼강의 행실을 그림으로서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만 하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체제 무슨 체제라고? 오륜 행실이야? 삼강 행실이야? 삼강 행실에 사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군주로서는 있을 법한 그러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라의 노예로 아까 주종관계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걸 한번 보고 잠시 쉬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삼강행실도를 편찬케 하면서 집현전에서 삼강행실을 편찬해 올릴 적에 그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삼강오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삼강오륜으로 흘러가나 그걸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이죠. 자, 집현전에서 새로 요 세종실록에서 뽑은 부분입니다. 트릭을 잘 안 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집현전에서 새로 삼강행실을 편찬하여 올리었다. 그 서문에 이르기를 천하의 떳떳한 도가 다섯 가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다시 꼭 설명드릴게요. 계속 실로 삼강은 경준의 큰 법이요 1만 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말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 중에 제가 짧게 표시한 부분 원문 한번 보시죠. 천하지 달도오 이 삼강거기수 이렇게 나가요. 천하지 달도오는 중용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천하지 달도오는 분명히 오륜할 때 오륜과 통하는 거죠. 자 밑에 한 주석 밑에 주석을 보십시다. 천하지 달도오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뭐죠? 왈 군신야, 그 다음 부자야, 그 다음 부부야, 곤제야, 붕우지교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오륜에 나와 있는 이 그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용의 오륜이란 말이 나오고 맹자의 오륜이란 말이 나오는데 천하지 달도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 어디에나 있는 인간관계가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라면 이 다섯 가지 관계 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관계가 이 다섯 가지라고 해놔놓고 그걸 해놓고 뭐라고 붙입니까? 원문을 보세요. 이 삼강 거기수 그러죠. 다섯 가지 가운데 그 대가리가 뭐예요? 삼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트릭을 잠시 한번 보세요. 이런 트릭을 권력자들이 많이 씁니다.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메이지 유신하면서도 이 짓을 하고 또 만주국을 만들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도 이 짓을 해요. 잘 봐요. 이 논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요 다섯 가지가 밑에 있는 겁니다. 그죠?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역시 있는데 요 다섯 가지의 관계 가운데에 제일 꼭지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삼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건 오륜이고요. 그러니까 오륜이 밑에서 있는 워낙에 흘러내는 요걸 경전 안에서 사서삼경을 유교 지식인이라면 다 배우고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자에 있는 이것과 중용에 있는 오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지 달도라고 붙여놓고 이 양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 윗대가리가 뭐라? 삼강이라는 겁니다. 거기수, 그 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삼강이라는 거거든. 여러분들 혹시 유신헌법 1972년도인가 3년도 그 선포를 하면서 그 양반들이 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뭐라고요?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을 썼습니다. 기억나세요? 한국적 민주주의가 유신헌법이야. 유신헌법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적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추달하는 거죠. 너희 새끼 맨날 너 서양놈들 똥 빨아먹을래? 서구 민주주의 할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치잖아요. 오륜을 밑에다 깔아놔놓고 그죠? 깔아놓고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삼강이라는 거예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유신헌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수법은 권력자들이 내내 쓰는 수법이에요. 지금 이래놓고 이 양반이 어디로 나가겠다? 삼강행실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삼강행실의 그림을 좀 맛을 좀 봐야겠죠.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전개가 돼 나갈 참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오륜이라고 하는 이 상식이 정도전에 의해서 깔리고요. 그 위에 뭐가 더 붙어요? 삼강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행실도가 왜 이것이 어떻게 사화로 인해서 또 분출되었다가 이런 식의 기란 관계를 앞으로 조선 사상사가 해나갈 참인 거죠. 그래서 삼강 오륜, 삼강과 오륜은 다르다라고 하는 대만은 막상 조선 사상사를 살펴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오륜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참인가 그것도 잠시 살펴보고 이어서 조선에서의 삼강과 행실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그렇죠?